Beyond the Internet After the Rain.kr 요즘 세안이 중요하다고들 하는데요. 시중에 나와 있는 브러쉬와 손 중에 어느 것이 더 자극이 덜하며 깨끗한 세안을 할 수 있을까요? 브러쉬 건조 과정에서 세균 우려도 있는 반면 손에도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세균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답 좀 가르쳐 주세요. 피부 세안은 손으로 하시는 걸로 충분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업적 광고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 자기 손으로 구석구석 깨끗이 씻으면 되는데요. 만일에 메이크업을 하신 분이라면 메이크업을 잘 지울 수 있는 전용 제품이 분명히 그 메이크업 라인에 나오거든요. 그런 걸로 메이크업을 지우시고 그 다음에 비누 세안을 하시면 됩니다. 비누 세안 후에는 등물, 찬물 이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미지근한 물로 깨끗하게 비누를 헹궈내시면 세안은 그거로 충분합니다. 선생님의 피부 이야기 강의 정말 유익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제모편을 보고 궁금점이 생겨서 여쭤보는데요. 이 동영상에서 1개월에 한 번씩 최소 5번 혹은 그 이상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으면 영구 제모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완전한 영구 제모인가요? 인터넷에서 글을 보면 완전한 영구 제모란 건 없고 레이저도 한 5년 정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영구적으로 제모인 건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들리는 얘기처럼 최대 5년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궁금점은 요즘 집에서 셀프로 레이저 영구 제모를 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제모기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영구 제모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모 기계 브랜드 중 추천할 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모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제모와 영구적인 제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제모는 레이저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시적인 제모는 다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에 따라서 면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왁싱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털을 뽑아내면서 모근을 위축시키는 그런 전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다 일시적으로 털을 제거하는 것 뿐이지 모근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인 제모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이저 제모를 했을 때 영구적인 제모가 아니고 5년 정도 지나면 재발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제모의 결과, 레이저 제모의 결과가 부위별로 다르다는 걸 갖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드랑인 제모의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5회 내지 8회 정도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제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리 털의 경우에는 5회 내지 10회 정도 횟수가 더 많아지고요. 팔이나 얼굴과 같이 솜털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제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레이저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모근이 굵고 털의 색깔이 진하고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제모할 때 결과가 100%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드랑이 털과 같이 분포가 듬성듬성하면서 모근은 굉장히 굵은 이런 경우에는 제모가 잘 되고요. 얼굴의 솜털 같이 밀도는 굉장히 높지만 털은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피부의 멜라닌과 털의 멜라닌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구 제모를 잘못 시도하다가 보면 얼굴 피부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인 제모가 아니고 일시적인 제모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겨드랑이와 다리의 털과 같이 굵고 진한 털은 영구적인 제모가 됩니다. 그러나 얼굴의 솜털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제모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제모기구들이 나와서 영구제모를 표방하는 걸로 표방하면서 광고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그리 신뢰도가 높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 중인데요. 비형 간염 보균자라 로아큐탄은 먹지 못하고 크레오신티와 바르는 피지 억제제인 디페린을 바르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몇 가지 궁금점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 비형 간염 보균자는 로아큐탄을 먹어서는 안 되나요? 두 번째, 크레오신은 최근 내성 문제로 전문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스킨처럼 발라도 위험이 없을까요? 세 번째, 디페린과 스티바에이 중에 여드름과 피부 재생 부분에서는 어떤 제품이 더 좋을까요? 네 번째, 크레오신을 바르면 지루성 피부염처럼 각질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에는 피부에 로션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다섯 번째, 선생님께서 지성 남자의 경우에는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바르라고 하셨는데요. 추천해 주실 만한 제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현재 바르고 있는 약들의 사용 방법이 올바른지 알고 싶습니다. 못 먹을 이유는 굳이 없습니다, 사실. 다만 우리가 여드름이란 질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라는 거죠. 미용적인 문제죠. 물론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럴 수는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간 손상의 위험이 있다면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여드름과 나의 생명을 바꿀 수는 없는 얘기죠.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는 여드름 약뿐만 아니라 어떠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벌어진 때 반드시 이 약을 내가 꼭 먹어야 되는 약인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로아큐텐이라는 약이 그리 간독성이 높은 약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먹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혹시 모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라든지 간 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로아큐텐 여드름약에 한정된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는 아스피린조차도 B형 간염 보균자가 약을 드실 때는 내과 주치의와 상의를 한 다음에 신중하게 약물을 복용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약은 간에서 대사가 이루어지고 간을 거쳐가기 때문에 손상된 간을 더 나쁘게 할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은 잊지 마시고 술과 약은 B형 간염 보균자의 경우에는 절대로 금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오신티의 경우에 내성 문제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가 됐는데 스킨처럼 발라도 위험이 없을까요? 자, 내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그 약을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서 이 균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다시 내가 그 약을 썼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내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물론 크리오신이라는 약, 크린다마이신 용액이거든요. 그 용액 자체에서 크린다마이신에 대한 내성 여드름균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실제로 크리오신이라는 약이 내 피부에 작용해서 여드름을 좋아지게 하는 것이 항생제 효과뿐 아니라 다른 피지 제거 효과와 각질 제거 효과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꾸준히 사용했을 때 지성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가 잘 제거가 되고 여드름균이 억제되는 효과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드름이 자주 생기고 피지가 많고 블랙헤드가 있는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바르는 것이 얻는 득이 잃는 실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페린과 스티바 A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드름 치료에는 디페린이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재생에는 스티바 A가 좋습니다. 고로 활동적인 여드름이 많이 날 때는 당연히 디페린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여드름이 안정되고 난 다음에 모공 축소라든지 여드름 형태의 재생을 원하신다. 그리고 약간의 여드름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 그러면 스티바이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크리오신티를 바르면 지루성 피부염처럼 각질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로션을 바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바르는 게 좋을까요? 그런데 크리오신티 자체가 각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당연히 각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벗겨내지 마시고요. 가볍게 수분크림이나 로션을 바르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크리오신에 의한 자극성 피부염의 가능성도 있고 또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각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크리오신을 계속 사용할 건지 아니면 적절한 스테로이드 크림을 발라야 될지는 피부과 전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오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분에서 각질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 빨리 동네에 있는 피부과 전문의 주치의를 찾아가서 약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을지 변경시키는 것이 좋을지 여쭤보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성들의 경우 지성 피부의 경우 애프터쉐이브 로션을 꼭 바르라고 제가 권해드렸는데요. 그거는 애프터쉐이브 로션에는 알코올이 한 10% 많게는 30%까지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르면 따가운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건데요. 이런 그 애프터쉐이브 로션은 면도하고 난 다음에는 쓰는 것이 좋습니다. 추천할 제품이요. 어느 제품인지 다 좋습니다. 국산은 이미 KFDA에서 대부분 다 화장품 승인을 받아야만 국산 화장품이 나오기 때문에 외려 어줍지 않은 외제 수입 화장품보다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애프터쉐이브 로션 어떤 제품인지 좋으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향이 마음에 드는 제품을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크리오신과 디페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식대로 쓰시면 딱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크리오신을 바르시고 여드름이 나는 부분에만 디페린을 밤에만 찍어서 발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굳이 먹는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피부과에서 평편사막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완치가 어렵다며 레이저 치료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평편사막에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편편사막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감염증입니다. 사막이라는 것은 사막이 바이러스가 우리 피부에 기생하면서 생기는 병인데요. 이것이 이제 팔, 다리, 손바닥, 발바닥에 생길 때는 크게 생기고요. 얼굴과 같이 각질이 얇은 부위에 생길 때는 편편하게 생긴다. 그래서 편편사막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는 겁니다. 손발바닥에 생기면 수장족저사막이, 팔다리에 생기면 일반사막이, 얼굴에 생기면 편편사막이. 근데 모양이 얇다 그래서 편편사막인데 원인은 사막이 바이러스가 피부에서 이제 번지는 거죠. 이게 치료가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막이에 대한 치료는 사막이의 양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발이라든지 몸에 한 개의 사막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뭐 레이저로 태워내든지 사막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항암제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냉동을 시켜서 기계적인 방법, 수술적인 방법으로 떼어내면 되는데요. 대개 얼굴에 생기는 편편사막이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막이가 이미 얼굴에 퍼져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그 하나하나를 레이저로 제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또 이 편편사막이 개수가 되게 많다가 보면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색소침착이나 흉터 같은 이런 부작용이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편사막이가 얼굴에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시행하게 되는 것이 면역치료입니다. 이 면역치료란 것이 뭐냐면 어깨나 팔과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위에 그 면역을 증강시키는 바이러스를 쫓아내는 그 면역기능을 증강시키기 위한 바르는 약이 있습니다. DNCP라든지 DPCP라고 하는 특수한 면역 증강 약물이 있는데 일주일 간격으로 피부에 약을 발라서 그 약이 피부를 통해서 스며들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증강이 돼서 바이러스랑 싸워서 쫓아내게 되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대개 일주일 간격으로 한 10 내지 15회 정도 반복 치료를 해보면 운이 좋은 경우에 이 면역치료에 반응이 좋은 경우는 드라마틱하게 사막이가 후두둑 다 떨어집니다. 그것이 가장 치료 효과가 좋고 그다음에 재발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면역이 증강돼도 바이러스가 안 쫓겨나고 버티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면역을 증강시키는 먹는 약이 있습니다. 예전에 위궤양 치료제로 사용하던 H2 브로커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우리 피부에 면역을 증강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짧게는 석 달, 길게는 6개월까지 먹어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치료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역요법에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니까 발라서 면역을 증강시키는 바르는 면역요법, 먹는 면역요법 이런 거에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편편사막이를 떼어내는데 떼어내는 방법은 레이저로 떼어내는 방법이 있고 화학약품으로 떼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레이저로 떼어내면 레이저 치료법, 화학약품으로 떼어내면 그게 화학적 박피술이라는 건데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든 있는 그 편편사막이 병변을 떼어내는 결과는 똑같은데요. 이 치료의 한계점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국소 재발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저 치료나 화학 박피와 같은 수술적 방법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먼저 면역 치료를 충분히 해보고 그래도 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소한 면역력이라도 생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이 생긴 거기 때문에 레이저나 화학약품으로 치료했을 때 재발할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편사막이가 있을 때는 먼저 면역치료, 그 다음번에 레이저나 화학박피술과 같은 수술적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단계적으로 고려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눈 아래 광대 부분에 기미나 오타모반처럼 생긴 잡티가 약간 있는데 아무리 컨실러를 사용해도 눈에 보여 레이저 치료를 생각 중입니다. 어디서는 레이저 토닝, 어디서는 옐로우 레이저를 받으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식이 더 나은가요? 이 피부과 레이저 치료에 대해서도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후천성 오타모반 아니면 기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둘 중 하나인데 구별은 환자분 본인이 할 수가 있어요. 맨얼굴로 거울을 보십시오. 깨끗하게 화장을 지우고 맨얼굴로 보시고 난 다음에 색깔이 밝은 갈색으로 넓은 붓으로 그려놓은 듯이 보이면 기미입니다. 그렇지 않고 작은 붓으로 콕콕 찍어놓은 모양으로 회색빛 혹은 청색빛을 띤 갈색이면 그건 후천성 오타모반입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거울 앞에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기미라면 레이저 토닝이나 레브라이트 레이저로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후천성 오타모반이라 그러면 엔디아그 레이저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같은 색소를 없애주는 레이저로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미의 경우에는 레이저 토닝이나 레브라이트를 한다 하더라도 쉽게 재발을 하지만
후천성 오타모반, 영어 약칭으로 ABNOM, 아브놈이라고 하는 약, 그 병명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엔디아그 레이저나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와 같이 색소를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레이저로 치료를 하게 되면 충분한 횟수, 5회 내지 10회 정도의 치료를 반복하고 나면 영구적으로 치료가 되고 재발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피부과 전문의점을 찾아가시면 금방 쉽게 구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아주 운이 안 좋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한 사람한테 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가지 치료를 동시에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Beyond the Internet, afterthe rain.kr